인내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호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 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적 작전 개념인 미사일 방어에만 군사작전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생소한 미사일 종합 계획을 표방하면서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 공격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패권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 일본을 격려하고 고마우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한일 간 정보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앞마당을 내어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이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런 자위적 공격 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 수단도 없으면서 일본과 정보의 공조, 작전의 공조로 이어지는 군사 일체화는 주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암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미일은 정보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에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교정 규칙까지 공유하는 작전의 공조 체제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일본의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가 들으면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 정치에 맡기는 비극적, 비주체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선과 폭주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이대는 독이든 밥상입니다. 우리가 이 밥상을 그대로 받는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즉시 국가와 국민에게 밀어붙이는 오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국기를 뒤흔들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격 대통령이 또다시 외교와 안보에서 독선과 폭주와 불통을 재현하면서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를 이용해서 기사회생을 꿈꾸는 이 식물정부의 마지막 완결판이자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